집에서 뭐 하십니까? 내일, 투모로우? 집에서 쉬어? 레스트 오 클린? 지금 클린 워시? 쉬어? 아 씻다. 씻다 플러스 씁니다 하면 씻습 네 쉽니다. 씻습니다. 씻습니다. 이거는 씻다는 아, 사 이레귤라인데 마월이 없어서 컨소넌트 하면 그냥 저 씻다. 집에서 씻습니다. 오케이, 씻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산드라 씨는 씻습니다. 산드라 씨 어머니는 씻으십니다. 의십니다. 왜 어렵죠? 어려워요. 격식체. 격식체는 좀그 어려운 자리, 퍼블릭 시츄에이션. 이 시츄에이션이 좀 어렵다고 해요. 어려워요. 자리, 뭐 있어 자리? 자리는 뭐 sit or 이 상황, situation, 아. situation, also can 자리라고 돼요. situation. public situation 하면은 formal polite 격식체. 오늘은 이제 텍스트북 146페이지 가요. 텍스트북 146페이지. 이는 야고하다 in thy speech. 간접합법이죠. 간접합법. 오케이, 레디? 다 준비됐나요? 왜안 되지? 잠깐, 이거 잠깐만요. IBC 안 와요? 저는 모릅니다. 잠깐만요, sorry. 이거 도큐멘트가 미안해. IBC는 no message, 메시지가 없네요. 늦을 것 같아요. IB. 메시지가 없어요. 잠시만요. 간접합법. 냐고 하다. 오늘 시간 있어요? 앤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시간 있냐고 했어요. 간접합법. In direct speech. 넘버 원. 영화가 재미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뭔가 아티클 시도 없네. 영화가 재미있어요. 된다고 재미있다고 뭐 해요. 했어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넘버원은 adjective 따고 재미있다고. IBC 왔네요. 넘버 투는 여기 다안 쓰지냐? 넘버 투는 내일 회사에 가요. 뭐라고 했어요? 간접합법 내일 내일 회사에 갈 거라고 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요? 하면 회사에 가요? 간다고. 내일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간다고 했어요. 어제 회사에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회사에 걷다고 에 어제 갔다고 회사에 갔다고 했어요. And 다음 주에 회사에 갈 거라고 했어요. 갈 거예요. 네. 다음 주에 next week I will go to company 회사에 갈 거예요. 또 다음 주에 회사에
알 거라고 했어요. 알 거라고 했어요. So, present tense, past tense, future tense. And number three, 뭐 영화 봅시다. 인자이스 피치는 뭐라고 했어요? 영화 보자고 했어요. 영화 보자고 했어요. And 뭐 갑시다. 가자고 했어요. 또 자고 했어요. 넘버 쓰리. 넘버 포는 뭐 회사에 가세요. 뭐라고 했어요? 회사에 가라고 했어요. 회사에 가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고 했어요 하면 이거는 그 뭐 suggestion, 뭐 의세요 하고 같아요. 의세요. Please suggestion 하면 라고 했어요. 회사에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가는 게 어때요? 가라고 했어요. And 여기는 뭐 let's 갑시다 하면 가자고 했어요. 먹읍시다 먹자고 했어요. And number one은 adjective, number two는 verb, but time tense. 그리고 이제 today 오늘은 number five예요. Number five는 내일 회사에 가요? Question. Number five는 question. 내일 회사에 가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냐고 했어요. 가냐고 했어요. 냐고 했어요. 냐고 했어요. 지금 뭐 먹어요? 지금 뭐 먹어요? 먹냐고 했어요. 뭐 먹냐고 했어요. 뭐 먹냐고 했어요. 그래서 question은 last consonant, no last consonant, same. 냐고 하다. 냐고 하다. 뭐 먹냐고 했어요? 어디에 가냐고 했어요. 다시 보면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시간 있냐고 했어요. 냐고 하다. 넘버 5. 여기는 바꿔서 말해보세요. Try to change. 누가 사무실에 왔어요? Who came to office? 누가 사무실에 왔냐고 했어요. 왔어요? 뭐 왔냐고 했어요. 지금 비가 와요? 좀 어렵네요. 뭐라고 했어요? 비가 오냐고. 아, 오냐고 했어요. 그 지금 비가 오냐고 했어요. 비가 와요? 내일 등산 갈 거예요? 내일 등산 갈 거예요? 갈 거냐고 했어요. 등산 갈 거예요? 등산 갈 거냐고 했어요. 무슨 음악 들어요? 무슨 음악 듣냐고 했어요. Good. 무슨 음악 듣냐고 했어요. 무슨 음악 들어요? 무슨 음악 듣냐고 했어요. 어디에 살아요? 예, 어렵네. 살다. 네. 어디에 살아요? Where do you live? 사냐고 했어요. 살다 플러스 냐고 했어요. Number one, Udrop. And number two, 나바사 있어요. 라드로. So 어디에 사냐고 했어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사냐고 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프냐고 했어요. 어디가 Where does it hurt? 어디가 아프다? 아프냐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냐고 했어요. 번지 점프 위험하지 않아요? Is that danger? 위험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않냐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했어요. So, question은 질문이죠, 질문. 질문은 냐고 하다예요. In that speech. 냐고 했어요. 나중에 보죠. 냐고 했어요. 여기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Try to talk together. 선생님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냐고 했어요.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How say?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Change to in that speech. 오케이. 공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시냐고. 하셨어요? 하셨냐고 했어요. 이거는 포멀 폴라이시고 보통 어떻게 공부했어요? 하면 어떻게 공부? 어떻게 공부했어요? How to study? 아니라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써 했냐고 했어요. One more. Present tense. 어떻게 공부해요? Mm-hmm.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예 공부하냐고. 하냐고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셨어요는 formal polite이죠.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했어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어디에서 공부? 했어요? 어디에서 공부했냐고 했어요. 왜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냐고 왜 공부했냐고? 왜 공부했냐고? And 누구? 뭐죠? 누구? How to make question? With who? Study with who? 하면? Please make question. 선생님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With 누구? 하면? 누가 같이 누구? 누구? 공부 아 누구 나 누가? 누구? 누구 같이 공부 누구? 했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So in that speech, 누구하고 같이 공부했냐고 했냐고 했어요. And 어떤? 어떤은 뭐 what kind of 어떤? 그래. 어떤 강루 씨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스몰. 어떤 공부했냐? 어떤 공부했어요?
어떤 공부했어요? 어떤 공부는 뭐, 아, 뭐 그래머, 스피킹, 뭐 리딩, 예. 뭐 어떤 공부했어요? 하면 어떤 공부 했냐고 했어요. 뭐 하면? 뭐? 뭐는 뭐 있죠? 뭐 공부했어요? 아, 뭐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냥 뭐 뭐랄까요? 뭐 공부했어요? 뭐 북? 뭐 액티브 코리안? 뭐 그런 거죠. 뭐 공부했냐고? 뭐 무슨 책 공부했냐고? Can 뭐는 what? 뭐 공부했냐고 했어요. 누가 하면 누가 누가 공부 했어요? 선생님이 누가 공부했어요? 하고 그 질문은 안 하죠. I be 아 who answer 누가 지금 누가 아, 답변했어요 지금 강루 씨가 얘기했어요. 네. 아, 강루 씨하고 강루 씨한테 인터뷰를 해요 제가. 그런데 강루 씨한테 누가 공부했어요 하면 좀 이상해요. 강루 씨가 공부했어요. I know 알아요. 그런데 뭐 누가 공부했어요 이상하죠. 어, 누가 하면 이거는 뭐 누가 보통 뭐 teach who 누가 가르쳤어요는 can 누가 아. 강루 씨를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하면 누가 가르쳤냐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 학원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예, 유튜브에서 보고 공부했어요 how can 했어요. 예, 이거는 네. 그 예, 질문들을 make question and change to indirect speech 간접화법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하냐고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 future tense 어떻게 공부 future tense 하면 will you study 할 거예요. 할 거. 할 거예요. 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 할 거라고 할 거냐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했어요. 어, 학원에서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네, answer. 그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죠. 냐고 하다. 냐고 하다. 그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워크북 120페이지. 120. 아, 이거 워크북 엄청 많네.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수잔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 또 빌려주다는 borrow예요. borrow. Can you borrow? Would you borrow? To me? Money? So 뭐라고 했어요? 넘버 원은 누구예요? 한스 씨. 한스 씨가 돈 빌려줄 수 있냐고 했어요. 넘버 투는? 건우 씨. 건우 씨가 수잔 씨한테 전화했냐고 했어요. 수잔 씨한테 전화했어요? Did you call to 수잔? 전화했냐고 했어요. 여기를 해보죠. 무슨 음악을 들어요? 제니 씨가 무슨 음악을 듣냐고 했어요. 마이크, 날씨가 추워요? 산드라 해볼까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춥냐고 했어요. 아, 그래. 굿. 날씨가 춥냐고 했어요.
날씨가 추워요. 춥냐고. And 강루, 지하철역, 지하철역이 집에서 from home 멀어요? far? 비엔씨가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냐고? 멀냐고 했어요. 하면 넘버 원 넘버 원 으드랑 넘버 투 나바사 있어. 소 뭐냐고. 아 뭐냐고. 어려워요. 뭐냐고. 지하철역이 집에서 뭐냐고 했어요. 리엔 씨가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어요? 뭐냐고. And 아이비 김치가 맵지 않아요? Ivy, can you? 안 돼요? 아, 산드라 해볼까요? 김치가 맵지 않아요? 에, 김치가 맵지 않냐고 했어요. 아, 김치가 맵지 않냐고 했어요. 그게 NDC 사전이에요? 강루? 민아 씨가 그거 그게 NDC 사진 사전 딕셔너리 사전 사전이냐고 사전이냐고 했어요. 굿. 그래서 그 adjective verb 하면 냐고 noun 하면 인 이냐고. 항상 나오는 플러스 이예요. Because 나오는 이 이는 이에요예요. 이에요. To be. 사전이에요. 사전이냐고 했어요. 그게 하면 그거 플러스 이죠. 뭐 그것이 that one. 그게 NDC 사전이냐고 했어요. 나온 더 해볼까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냐고 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냐고 했어요. 지금 4시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4시냐고 했어요. 4시예요? 4시냐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냐고? 그 나오는 플러스 이냐고 adjective 썼냐고 question 간접합법으로 바꾸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예요? 산드라 영우 씨가 시간 있을 때 보통 뭐냐고? 에, 아문. 에. 뭐 해요? 뭐 하냐고. 했어요. 시간 있을 때 보통 뭐 하냐고 했어요. 그 and 회사가 학교에서 close 가까워요? 강루, 현우 씨가 회사가 학교에서 가까우냐고? 가까워요. 가까워요. 베이직은 뭐예요? 가깝다. So? 가깝냐고. 가깝냐고 했어요. 멀다 하면 뭐냐고 했어요. 덥다 하면 덥냐고 했어요. 아, 저것도 있어요. 그 시험이
언제예요?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 언제? 언제냐? 언제냐고, 언제냐고 했어요. 언제예요? 언제냐고? 이거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고? 뭐냐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고 뭐냐? 했어요. 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캐주얼 랭귀지, 캐주얼 랭귀지. 보통 캐주얼 랭귀지를 인다이 스피치 하면 캐주얼 랭귀지를 많이 해요. 시험이 언제냐? 시험이 언제냐고 했어요. 언제예요? 뭐 let's도 자고 했어요죠. 자고 했어요. Let's. 이것도 캐주얼 랭귀지예요. 갑시다 하면 캐주얼 랭귀지 하면 가자예요. 또 가자고 했어요. 먹자. 가자. 먹읍시다. 먹자. 먹자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캐주얼 랭귀지로 가자고 했어요. 뭐냐? 고 했어요. 가깝냐? 가깝냐고 했어요. 레전시. 뭐야? 근데 anyway 이거는 이제 리얼 캐주얼 이 사람 나한테 캐주얼 랭귀지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change to casual language and then go 했어요. 가까워요? 가깝냐? 가깝냐고 했어요. 멀어요? 멀다고 했어요. 언제예요? 언제냐고. 뭐예요? 뭐냐고. 어디예요? 어디냐고. 냐고 했어요. And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냐고 했어요. 이 사람 집에 가냐고 했어요 하면 direct speech는 집에 가요. 그래서 so she가 집에 가요? Are you going home?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냐고 했어요. 집에 가요? 가냐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time tense. 가냐고 했어요? 갔냐고 했어요? 갈 거냐고 했어요? 있다 하면? 읽냐고. 책 읽어요? 책 읽냐고 했어요. past tense 읽었어요? 읽었냐고. 읽었냐고. 읽을 거예요? 읽을 거냐고. 읽을 거냐고. 냐고냐고. question. 듣다 하면 듣냐고. 듣냐고 했어요. 저 음악 들었어요? 들었냐고. 들었냐고. 들을 거예요? 들을 거냐고. 어디에 살아요? 하면 사냐고. 어디에 사냐고 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살았냐고. 살았냐고. 에이, 이거 어렵네. 무슨? 살 거냐고 했어요. 살을 거냐고 하면 아 이거는 의드로 남아서 없어요. 그래서 살 거냐고 뭐 만들 거냐고 했어요. 그 예, 그 인다이 스피치 냐고 냐고는 질문이에요. 질문 question. 오케이 그럼 텍스트북 147페이지 말하기 147 스피킹 개인정보 말하기 개인정보는 뭐죠? Introduction of a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말하기 speaking about personal information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은 그 인터뷰예요. 보통 잡 인터뷰, 면접, 인터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How to say? 네, 안녕하십니까? 레밍 투안입니다. 이름이 레밍 투안이에요. 투안 씨. 네. 면접. 면접은 그 포멀 폴라이트였습니다. 씁니다. 씁니다. 씁니까? 보통 면접에서. 퍼블릭 시츄에이션. 면접이 인터뷰죠, 인터뷰. 면접관, 관은 누구예요? 인터뷰어. 인터뷰어, 면접관. 이 사람이 면접관, 회사 면접관,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하러 왔어요. 산드라 투안, 강루 면접관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레밍 투안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환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왔습니다. 1년 전에 왔습니다. 지금 면접을 하고 있어요. 할과 말하기 대화 1. 안녕하십니까? 레밍 투안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왔습니다. 1년 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밍 투안입니다. 나온 하면 입니다죠. 나온 입니다. Adjective verb 씁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밍 투안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으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건데 please예요. please. formal polite please. 으십시오. 가십시오. 드십시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please here. 여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question. 언제 한국에 왔어요? 1년 전에 왔습니다. One month ago. So 여기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하면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Question이네요. 한국에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왔어요. 1년 전에 왔습니다. 네, 씁니까? 씁니다. 아, 베트남 어디에서? How to change? 베트남 어디에서? 아, change to formal polite. 베트남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면 베트남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베트남 which place? 베트남의 어느 도시? Which city? Which place? 어디에서 오셨어요? 호치민에서 왔어요. 호치민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From 호치민. And 어디에서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서 사니까? 이거는 사세요 하면 사십니까? 사십 어디에서 사십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이렇게 살다 삽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사십니까? 하면 뭐 polite? 사십니까? 근데 여기는 사세요 하니까 사십니까? 이렇게 사십니까? 잠깐만요. 이게 다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여기는 의십니까라고 해야 되나요? 의십니까? 잠깐만요. 파스트 텐도 있으니까 의십니까? 의셨습니까?
질문이라서 very polite네. Honorific form으로 했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죠?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사세요? 뭐 어디에서 사십니까? 살다. 살아요. 살아요 하면 뭐 삽니까? 폴라이트 사십니다. 사십니까? 맞나요? I'm very confused. 아 이거 사세요라고 했네. 살아요. 폴라이트 하면 사세요. 사십니까? 맞죠? 그래서 so, 어디에서 사십니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폴라이트. 사십니까? And 잠실에서 I live in 잠실. 사십니다. 삽니까? 근데 안에 보면 안 돼요. 저는 삽니다. 삽니다. 어디에서 사십니까? 잠실에서 삽니다.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전공은 what's your major in university? 전공하셨습니까? 경영학 뭐 business management 경영학을 전공 했습니다. Why 됐습니까? Not 십니까? Oh, because sure. Past tense 하셨어요. 하셨어. 그 뭐 셨습니다. 폴라이죠, 폴라이. 하셨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세요? 하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경험은 experience예요. Experience. Have you experience in work in Korea company? 한국 회사에서 일한 experience 경험이 do you have? 뭐, have you?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플라이. 의십니까? 의십니다. 오케이. 면접. 면접을 연습을 해보죠. 면접. 잠시만요. 면접. What's your name? How to say?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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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되시다, 되시다. 어떻게 돼요?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And, 한국어를 뭐 얼마 동안 how long 공부하셨어요? 하면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씁니까?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That one past tense, right? 이거는 past tense. How long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뭐 공부 아 이건 뭐 하십니까? 이상하죠. 이건 past tense.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퀘스천이 이거예요.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하고 시간이 있을 때 What are you doing? 하면 뭐예요? 뭐예요? 네, polite 시간이 있을 때 Performer polite
시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시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뭐 하십니까? 아나르키 폼 이거는 으십니까로 change 으십니까? And to answer this one? Answer는 씁니다. 씁니다. 뭐 입니다. Unreferred form은 못하죠. 이 unreferred form은 only 그 question, only for others. 뭐 뭐? Do you like Korean food? How to say?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이게 저 그 의십니까라서 좀 어렵네. 그냥 only formal polite, unreferred form 아니고 only formal polite은 아, 씁니다죠. 이름이 네. 어떻게 아, 됩니까? 됩니까? 얼마나 공부 했습니까? 공부했어요? 공부했습니까? 시간 있을 때 뭐예요? 시간 있을 때 뭐? 뭐 했습니까? 합니까? 아, 뭐 합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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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됩니까? 폴라이스는 되십니까? 얼마 동안 공부했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얼마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셨습니까? 파스트 텐.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뭐 합니까? 시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좋아하십니까? 마지막 어느 나라에서 which country 일하고 싶어요? Want to work? Which country? 일하고 어디는 하고 싶으 라스 싶습니까? 라스 콘서너 아마 씁니까? 씁니까? 얘는 싶었습니까? 싶으십니까? 싶었습니까? 일하고 싶으십니까? 네, okay. so 씁니다 and 의십니다 뭐 의십니까? 이는 unreferred form. Okay. and answer. 아, 산드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산드라. 입니다. 산드라입니다.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2년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국어 책을 읽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국어 책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
좋아하십니다. No.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Which country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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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One more. 강루 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루입니다. 강루입니다.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실 겁니까? 오래. 보통 얼마 forever forever 동안 하면 duration 하면 아, 뭐 올해 하면 1년 올해 long time 네 뭐지 겁니까 뭐 아 이 정말 long time 어떡하니 올해도 동안 같이 해요 하면 이거는 근데 오랫동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아, no? 공부합니다. 할 겁니다. 저희가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실 겁니까? 오랫동안 long time 공부할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영화 볼 영화를 보습니다. No, it's 이게 아니. 아,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아, 한국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무슨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What or just what kind of 무슨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스릴러. 스릴러 영화를.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Good. 어느 도시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서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Very good. 서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뭐 면접이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면접 볼 때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면접관이 오늘 아널피 포멀 플라잇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산드라입니다.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재미 있으셨습니까? 네, 재미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한 거 제가 읽습니다.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면? 안 좋아합니다.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이게 뭘까요? 얼마는? How much? 받다. How much? 얼마를 receive 받고 싶 받고 싶으십니까? 얼마를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잡.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잡. 오케이. And next page 볼까요? Next page 이제 면접을 봤어요. 이 투안 씨가 면접은 면접을 보다라고 해요. 면접을 보다. 면접을 보다. 면접을 하다 안 하고 면접을 보다라고 해요. 사람을 봐요. 면접을 보다. 인터뷰 하다가 면접을 보다예요. 면접을 보고 이제 나왔어요. Go out.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 친구예요. 데니 씨는. 데니 씨가 아마 maybe 다음 next 면접인가 봐요. 데니 씨가 투안 씨한테 면접관이 어떤 질문, what question 하셨습니까? 어떤 질문 했어요? 어떤 질문 하셨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그죠? 질문이 뭐예요? 이것도, 아까 투안 씨가 누구였죠? 투안 씨, 산드라 씨요. 강루, 데니, 투안, 산드라 해볼까요? 먼저 잘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여기는 너무 어렵네요. 여기는 이제 면접관 포멀 아노라픽 포멀 폴라잇을 또 change to indirect speech 간접화법으로 또 바꿨어요. 들어보죠. 대화 2. 면접 잘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포멀로 바꾸면 면접 뭐 잘했어요? Did you well?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잘하셨습니까? Please, 잘... 면접 정보 말하기. 정보 있어요. 인터뷰 인포메이션. 정보 인포메이션. 또 뭐 그 about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접 잘했어요? 포멀 폴라이트 하면 잘 했습니까? 하고 또 어너리픽 포멀 하면 잘 하셨습니까? 잘 했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Why Andy and Tuan Xi speaking in this form? Are they not friends? 아, 이 데니하고 투안 씨하고? 그러게요. 데니, sorry, 데니. 데니 씨하고 투안 씨는 예, 친구끼리 처음. 친구는 이렇게 포멀 폴라잇은 안 해요. 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학교에서 아는 사람? 예. 친구는 뭐 면접 보통 뭐 캐주얼 랭귀지죠. 면접 잘했어? 잘했어요? 면접 때
아, 그래요? 뭐 면접 때 몰라. 몰라요. 아, 뭐 면접 때 처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next person. 네, next person이에요. 저 면접 잘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 what question, 인터뷰어가 what question을 했어요? 뭐 하셨어요? 플라이트하면 하셨습니까? What question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면접관 질문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예요. What do you want to do? 무슨 일 하고 싶어요? 그걸 폴라이트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싶습니까? 뭐 더 폴라이트하면 싶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싶냐고 퀘스천하면 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what 뭐라고 answer 대답하셨습니까? 뭐든지 whatever 뭐든지 열심히 hard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indirect speech예요. 자기의 answer를 다시 indirect로 했어요. 아. 제가 면접할 때 투한 씨가 뭐든지 여기 있네요. 투한 씨 answer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투한 씨가 면접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인다이렉트 스피치로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데니 씨한테 인다이렉트 스피치를 했어요. Understand? 네.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거는 면접관이에요. 이 사람은 면접관. 면접관이 데니 씨한테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뭐 왜 이 회사에 왔습니까? 이거는 또 그 honorific form은 아니네요. honorific form은 싶으십니까? 오셨습니까? 있으십니까? 뭐 honorific form이고 이거는 just formal polite.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이거는 change to indirect speech냐고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냐고 하셨습니다 polite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indirect speech past tense. 다시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Next line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또 면접관이 뭐라고 했어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일하고 싶냐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which department which part which department에서 want to work 일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디든지 괜찮 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디든지 하면 anywhere 어디든지 anywhere 어디든지 wherever 뭐든지 뭐 whatever 누구든지 하면 wherever 누구? Anyone. 언제든지. Whenever. Whenever. 뭐 anytime.
언제든지. So 어디든지, anywhere, it's okay. 어디든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면접에서 good point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하면은 he's a liar. No, no plan. Okay. 강루 씨, this one.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어디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I 아시아. 아시아인은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는 에이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컨트리, in 컨트리 in 아시아, 컨트리 in 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컨트리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nd 산드라, 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왜 이 회사에 와 왔냐고? 왔냐고? 아,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회사 이미지가 좋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회사가 뭐 곧 이미지. 이미지가 좋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요는 뭐예요? 이미지가 좋아요? 좋아요 하면 이미지. 회사 이미지 하면 그거는 이 회사 이미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걸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example 하면 뭐 구글은 뭐 월급이 높고 high payment and 뭐 자유로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아, 자유로워요. So in fact 우리 사람들은 보통 구글 컴퍼니를 몰라요, right? 구글은 모르지만 근데 구글 하면 구글 컴퍼니 하면 아 maybe 월급이 좋아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뭐 시간도 좋아요. 하게 이게 구글 회사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삼성도 있어요. 삼성 한국에서는 삼성맨이라고 해요. 삼성맨. 삼성 컴퍼니 그 워커. 삼성 삼성맨이 되면 아 자기 시간이 없어요. 뭐 프라이빗 이 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맨들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삼성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삼성. 그래서 삼성은 그런데 월급이 높아요. 하이 페이먼트 월급이 높고. 좋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IT, 네이버, 뭐 카카오, 카카오가 항상 올타임 넘버 원이에요. 한국에서는. 오. 왜냐하면 월급이 많이 안 높아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하고 young person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더 좋아해요. 지금은 삼성하면 아저씨. 시간이 없어요. But 월급이 높아요 하고 뭐 회사가 좋아요. 커서 커요. Big company and safe 안정스러워요 하는 이미지. 회사 이미지가 좋아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from when 일을 start 시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 퀘스천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뭐 anytime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answer in that speech. 하고 다시 이거를 보면 so,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하셨냐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응? 한국어를 얼마 동안 공부했냐고 하셨습니다. 퀘스천. 얼마 동안 공부했냐고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어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응. 얼마 동안 공부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드라 씨는 뭐라고 응. 대답하셨습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했다고 하셨습니다. 했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다고 하셨습니다는 안 되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냐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국어 책을 읽다고 했습니다. 읽다고 아니면 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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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요? 아, Why? 따고는 는다고예요. 는다고. 잠깐만요. 이게 in that speech가 아 가요 하면 뭐예요? 간다고. 먹어요? 먹다. No. 먹는다고. 먹는다고. 이거는 베이직이 는다고예요. 는다고. 먹는다고 했어요? 먹어요. 먹는다고 했어요. 한국어 책을 읽는다고. Last consonant. 영화를 봅니다 하면 영화를 보는다고. 너?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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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다고. 영화를 본다고 했습니다. And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좋아한다고 한다고. 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in that speech 좋아한다고. 아니요.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다고 일하고 싶어요는 얘는 adjective예요. 그래서 다고 쉽다고 쉽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adjective는 다고 는다고 이제 past tense, future tense 봤다고 을 거라고 네. 아유 복잡하네요. formal polite를 또 in that speech 하면 아주 아주 복잡해요. 오케이. So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nd next page. 생각은 뭐 thinking 생각 말하기. 투한 씨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뭐 what do you think?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좋다고 자기의 생각도 인다이렉트 스피치로 할 수 있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Why need to use indirect speech when he is answering? 저도 좋다고. 뭐 저도 좋아요도 can.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좋아요. can. 근데
못하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 패턴이에요. 자고 생각합니다. I think 뭐 good. I think it that's bad.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이거 보면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did you heard? 뭐 that story? 와 스토리는 몰라요. 아, 동료는 누구예요? Coworker. 코워커, 콜리그. So, did you hear? Do you hear that story? 다음 달부터 from next month 출근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Means? What's mean? Start earlier. 다음 달 from next month 출근 시간은 뭐야? Going to office start time이죠. 네. Work starting time이 빨라진다고 하면 보통 아어지다 하면 뭐 change to change to become 또 change to 뭐 fast 빨라진다 뭐 getting faster 빨라진다고 합니다. 빨라진다고 해요. 네, I heard 들었습니다. 투안 씨는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떻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early go to home, early finish job, finish work 할 수 있어서 so 좋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인다이 스피치를 해요. 좋다고. 저도 me too. 그래서 so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대화 3. 얘기 들으셨습니까?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투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하면 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그냥 저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면 그냥 자기 opinion 퇴근해서 좋아요도 can 근데 I think that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me too 그래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이 빨라져요. 빨라 뭐 다고 adjective 다고 합니다. 다고 해요. adjective도 있고 verb도 있네요. adjective and verb 하면 는다고 는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formal polite.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여기는 so네요. 아어서 뭐 좋다고 bad 하면 싫다고 뭐 좋다고 하면 뭐 나쁘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from next month 회사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합니다. 있다 없다는 저 다고예요. From next week 회사 in company 회사 안에서 cannot smoke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깨끗해서
깨끗해지다는 깨끗해지다면 change to 뭐 clean이죠. become clean. So 깨끗해지다. good.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서. so 하면 깨끗해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긴 다 좋다고네요. 깨끗해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nd 3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무실을 서초역 근처로 서초 서브웨이 스테이션 around 근처로 옮기다. 옮기다는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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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옮기다, 이사하다 있죠? 또 옮기다 하면 how to change? 옮기다고 옮긴다고 합니다. 옮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이 편리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이 뭐 convenience. 프랑스에서는 편리예요. 편리. 편리 어렵죠. 편리. 편리. 교통이 편리해서 그 좋다고 I think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얘기 들으셨어요? 드셨습니까?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양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양복, 양복은 보통 뭐 수트. 또 양은 웨스턴이죠. 웨스턴. 웨스턴 스타일 옷이에요. 웨스턴 스타일 옷. 넥타이 앤 수트. 양복을 No need wear. 안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Just casual 옷을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쌤. 양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so good. 좋다고 생각합니다. And 회사에 헬스클럽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기다 하면 뭐 appear, 뭐 have 헬스클럽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에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Lunch time에 can exercise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또 can. 근데 여기는 이제 다고 생각합니다. Good. 다고 and 다고. Okay. And finish. And 151페이지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읽고 말하기. 보고 싶어요는 뭐예요? 보고 싶습니다. Wish to see. 아, 이거는 그냥 하면 그냥 want to see 뭐 watch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miss죠 miss. 그래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 meaning I miss grandpa or grandpa miss me. I want grandpa.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거 풀 센텐스 하면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I miss my grandpa. I want to see. 여러분은 yours You,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about grandpa or grandma 추억이 있으세요? 추억이 있어요? What do you, what think? 뭐가 생각나세요?
추억은 good memory라고 했죠. good. 보통 기억하면 memory. 기억은 memory인데 추억은 good memory를 추억이라고 해요. bad memory는 추억은 안 해요. bad memory. 추억이 있으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지은 씨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이 있어요. About grandfather.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 보면 모르죠. 이분이 그랜 할아버지 이 아이가 지은 씨. 여기 넥스트 페이지 볼까요? 지은 씨 할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셨어요? 무엇은 뭐를 don't like, dislike, 싫어하셨어요? 하고 여기는 지은 씨 블로그예요, 블로그. 내 블로그, 이건 메뉴 이름이죠. 내 블로그, 마이 블로그, 이웃 블로그. 이웃은 뭐예요? 이웃. 이웃? 이웃은 네이버후드죠, 네이버후드. 블로그에서 이웃 블로그 하면 이건 그 뭐지? 그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 하면 그게 이웃 블로그예요. 팔로우 이렇게 누르고 팔로우 하는 거. 이거 블로그 이건 한국 블로그라서 모두의 블로그 이건 모르겠네. I don't know. 오인데 올 블로그가 뭐지? 뭐 이거 저스 여기 로컬라이징 한 메뉴라서 로그인은 저스 로그인. 마이 블로그 이웃은 뭐 maybe neighbor 모두는 모르겠네 모두 means all everybody 우리 가족 이야기 my family story 블로그 포토록 리뷰잉 메모 태그 이거는 그냥 다 그 메뉴고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인스트럭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방문이 비짓이에요. 방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윤 씨가 블로그에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오늘은 1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 Today is 날이 day죠. 날이에요. 날인데 what day?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Pass away day. Pass away. 돌아가시다 하면 die. Pass away. 날 하면 day. 그래서 so 할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고 I miss my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 스토리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OX가 있어요. OX가 있고 여기 How to read this one? 이거 어떻게 읽어요? 첫 번째 아, good. 첫 번째 일 번째, 뭐 한 번째 아니고 첫 번째 첫은 first죠? 줄은 라인이에요. 퍼스트 라인이에요. 첫 번째 줄. 오늘은 1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는 이 글의 퍼스트 라인이에요. 여기가 퍼스트 라인. 넘버 1, 2, 3, 4, 5. 여기 라인 넘버 있죠? 6, 7, 8, 9, and 10. 그래서 이 OX가 있고 이 센텐스가 which 라인, 어느 라인에 있어요? 하고 라인 넘버를 쓰는 거예요. OX and 라인 넘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irst line. 이거를 지금 해보죠. 해보고 잠깐 break time을 할게요. Read and find line number. 하고 잠깐 break time 할게요.
모두의 블로그가 뭐지? 모두의 블로그? 안드레시나 강루시나 블로그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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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은 있어요? 네, 페이스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인스타그램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아, 옛날에 블로그를 많이 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없을 때 블로그 뭐 개인 5년 페이지. 5년 전에 5년. 했어요?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에. 저는 내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 라스트 업데이트가 아, 2014년이네요. 2014년. 2006. 6년 전. 2014년에 라스트 블로그. 무슨 블록? 여행 블록? 아 그냥 어. 아, 뭐 just 그냥 뭐 normal 네. 그냥 my story 뭐 playing game 뭐 이런 거네요. 어. 아, 지금 내 블로그 보고 있어요.
어? 우리 지금 끝났어요? 어? 지금 끝나는 시간이네? 6시, 6시. 어? 끝났네? 여러분? 네. 끝났어요? 네. 맞죠? 네. 아, 정신이 없네. 지금 끝났어요, 우리 수업 시간이. 어.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럼 다음 주. 내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자꾸 아 한국이 6시인데 4시면 5시. 말레이시아 5시에 끝나죠, 맞죠? 네. 네. 그럼 여기는 다음 주에, 맞아, 다음 주에. This page. 이 페이지만 숙제할게요. 그러면 여기 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아, 숙제는 제가 그러면 아, 그 메신저로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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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간 체크를 못했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